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여기 가게를 하셨었다고요? 요거 하기 전에 치킨집 했었어요.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배송하러 가요. 신랑이 와가지고. 신랑분이 누구시죠? 윤도님이요. 구미 1캠프에서 제일 잘생기신 분이잖아요. 시력이. 아,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지하로 내려가려고요. 아, 지하로 네. 들어오시나요? 지금 같이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8월 되면 이제 2년 정도. 그러면 윤도님께 영상편지 한번 하시죠. 영상편지요? 네. 앞으로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하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 그래요? 네. 자기 할 일은 좀 자기가 하세요. 네?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하시라고요. 제가 딱 준비해 놓잖아요. 이제. 문제가 안 돼. 아, 이러면은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또 바로 배송을 가시는. 네네. 이제 아파트다 보니까 저는 따로 일해요. 식량을 다 내려놓고 가면 아, 근데 지금 말을 하시면서도 배송 되게 헷갈리는 거 없이 잘 하시네요. 한 번씩. 아, 그래서 오래 하신 분들도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밀고 이렇게 하면은 긴장이 되셔가지고 막 실수하고 하시는데 베테랑 같으신데요? 아, 저도 긴장되는데. 근데 원래 여자들이 멀티가 잘 되잖아요, 그죠? 아닌가? 아, 근데 좀 뭐, 맞장, 그냥 잘, 맞장구 좀 쳐주시면 안 되나요? 잘 된다고 하더라고. 아, 이거 처음에 하실 때 네. 안 힘드셨어요? 아, 처음에는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어쩌다 같이 하게 되신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치킨집 했는데 네. 치킨집을 같이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이렇게 싸우잖아요. 왜 싸워요? 바쁘니까. 네. 에이, 뭐 그래서 이제 애기 생기고 나서 가게를 넘기고 이제 이걸 알아봤는데 신랑 혼자, 윤도님이 혼자 하고 저는 이제 병원에 복귀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병원에서 일을 하셨어요? 네네. 의사셨나요? 아, 아니? 안 의사. 그래서 이제 병원 복귀하려고 했는데 신랑이, 윤도님이 계속 꼬시는 거예요. 6시에 퇴근하는데 애는 어떻게 케어할 거냐고. 그래서 이거 하면 4시 끝난다 막 이러는 거예요. 플렉스 하면 4시 끝난다고 저를 자꾸 꼬셔가지고 같이 하게 됐죠. 아, 근데 간호사도 이게 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아, 그럼 네. 하고 나서 만족하시나요? 지금은요? 애기 케어도 되고 네 만족해요. 아, 근데 워낙 라우트도 좀 좋잖아요, 그죠? 솔직히 장, 원래 한 제가 작년인가에 왔을 때 네. 윤도님이 네. 전국에서 탑3 안에 꼽히는 막 좋은 자리라고 다들 그러셨거든요. 윤도님 본인도 인정을 했고 저도 나가보니까 지원 보니까 저희가 조금 좋은 자리구나라는 걸 이제 알죠. 지금 8시쯤 시작하셔가지고 네. 한 4시 반이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아, 지금은 4시 반 정도 돼서 끝나는 것 같아요. 8시간 반 정도, 그 중간에 뭐 약간 캠프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있고 하면 더 짧은데 월 수입이 또 두 분이 사니까 좀 괜찮을 거 아니에요? 월 수입이요? 아, 네네. 괜찮죠. 네, 얼마 이만한 정도, 직업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말해야 되나? 치킨집을 또 하셨다고 하니까 네. 치킨집 브랜드가 뭐였나요? 아, 옛날 브랜드 스모프라고. 아, 스모프. 스모프 한다고 해서 엄청 반대했어요. 아, 왜 스모프냐고. 좋은 동네. 왜 옛날 브랜드 하냐면. 근데 왜 스모프? 그러니까 윤도님이 스모프를 하려고 네, 한 거예요? 네네네. 거기에 갑자기 꽂혀가지고 교촌 막 BBQ 이런 것도 많은데 그래서 저를 한번 먹어보라고 데리고 가더라고요. 데리고 가더라고요. 스모프를? 네네. 그게 먹었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양념이 너무 맛있었어요. 다 뭐지? 맛있지 않나요? 먹어보지 못한 그런 맛. 좀 색다른 그 정도예요? BBQ랑 늘 교촌에 먹던 그런 양념이 아니라 진짜 어릴 때 먹던 그런 양념 맛 같은? 네. 스모프가 안 된다고 지인들 다 여기에는 다 말렸거든요. 근데 윤도님이 고집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는 뭐든 이뤄내거든요. 근데 본인도 맛있으셨다면서요. 역시 부부는 하나구만.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스모프 했죠. 아, 그러면은 하셨다고 하니까 이것도 개인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거랑 이제 뭐 비교는 안 되겠지만 살짝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네. 치킨집, 스모프 치킨 초기 비용이 어느 정도 드셨나요? 처음에 그거를 스모프를 또 선택한 이유는 맛도 맛인데 초기 비용이 자본이 많이 들지 않았어요.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자본?
네, 뭐 빵원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요? 아, 그런 무자본은 아니고 뭐 간행비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얼마 드셨냐니까요? 아니, 총기 비용이 얼마 드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대략 1,000만 원? 3,000만 원까지는 1,600? 뭐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치킨집을 차렸는데 1,600만 원이었다고요? 그게 월 보증 월세 포함해서인가? 1,600이요? 그러면은 킥플렉스 이거 시작하는 초기 비용보다 작은데요? 아니 건물 아니 그 이제 자리 이제 보증금이나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보증금이 그때 진짜 기억이 안 나네. 윤두님을 잘 알아요. 월 수입은 그때 뜰 거 다 떼고 세금 이런 거 다 떼고 전기세 같은 거 다 떼고 그래도 1,000만 원 월 1,000원 벌었어요. 뭐? 괜찮은 거 아니에요? 되게 의아해하죠. 솔직히 1,600 투자해가지고 월 1,000원 아닌 거 같아. 그래 아무튼 3,000만 원 투자는 아니었어요. 3,000만 원 밑으로 투자를 했다? 네네네. 그러면은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수익률이? 네, 그렇죠. 진짜 괜찮아요. 괜찮았어요. 근데 왜 접으신 거예요? 왜 접었냐면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장사가 안 돼서 이렇게 안 하신 게 아니고 직원을 한 명 쓰면 되지 않나요? 윤도님이 또 알바는 못 하겠대요. 알바는 못 쓰겠대요? 네. 아, 알바라고 같이 붙어있대요. 제가 워낙 일을 잘해서. 아, 근데 그래 보여요. 지금 이거 하시는 것만 봐도 저하고 손발이 잘 맞았는지. 알바는 절대 못 쓰겠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아깝다. 아깝지 않으세요? 지금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거 하면서 여기에 더 만족하고 있어요. 왜요? 아, 이거는 빨리 끝나고 좀 그런 게 있어서? 엘키 케어도 되고 또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재고 관리? 재고파 같은 거? 그냥 그날 받은 것만 다 배송해버리면 되니까 마음이 좀 편하구나. 그렇죠. 여기에는 뭐 수량 재고 이런 거 관리 안 해도 되고. 근데 스머프 치킨 괜찮다. 저희가 좀 잘했어요. 그 퀵플렉스는 시작할 때 차도 사야 되고. 네. 차도 비싸잖아요. 네네네. 지금 전기차로 또 바꾸신 것 같던데. 네. 처음부터 전기차를 샀어요. 아, 처음부터 전기차인 거예요? 네네.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 떠들었네. 전기차 저거 비싸잖아요. 네, 냉동이어서 좀 더 비싼데. 왜 냉동 사셨어요? 사기 맞으셨어요? 윤도님 이거 하기 전에 기다리면서 이제 다른 롯데마트에 살짝 물류 배송을 했었거든요. 그 찰나에 이제 냉동차가 필요해가지고 그때 때마침 냉동차를 구입해서. 윤도님 그 스머프 치킨 지금 얘기를 좀 듣고 왔거든요. 처음에 하실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나요? 1,600만 원 정도 얘기를 하시던데 맞아요? 한 2,000만 원은 안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진짜요? 네, 그때는 가맹비도 안 받았었던 거고 그래서 따로 들어간 거는 인테리어 비용만. 그거 다 해서 1,600이에요? 그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네. 엄청 적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퀵플렉스 시작하시는데 전기차 얼마 주고 사셨어요? 와, 저게 4,300. 보조금 없이? 다 받고. 다 받고? 저는 이제 냉동탑을 샀어요. 아, 얘기 네,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비싸게. 그러면은 지금 초기 비용이 한 3배 차이 나는 것 같은데. 그렇죠. 3배 이상이네. 많이 차이 나죠. 아, 3배 이상은 아니구나. 그 스머프 치킨도 수입이 엄청 났다고 하더라고요. 막 1,000만 원씩 순수입이 막 그랬다고 하던데. 저희가 장사를 했을 때부터 우연치 않게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게 오픈빨인 줄 알았는데 계속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단골도 생기고 계속 잘 되죠. 그래서 1,000만 원씩은 꾸준하게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늦게 마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애가 가졌을 때 나한테 하는 걸 못하자. 그래서 이제 킥플렉스를 영상을 보고. 아, 저 유튜브 보고 좀 후회는 안 하셨나요? 처음에 아무것도 지장이 없을 때는 후회를 했었는데 근데 키플러스 들어오고 나서는 아, 그래요? 최고인 정도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애를 같이 보내고 저도 같이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제가 빨리 마치니까 애를 데려올 수 있고. 아, 근데 솔직히 좀 꿀아웃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거보다는 저는 가차니까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빨리 끝날 수 있으니까. 네. 부부끼리 하셔도 막 9시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꿀아웃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양이 이제 많으면 그럴 수 있는. 꿀아웃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두 분이 또 워낙 그 호흡이 잘 맞고 잘 하시니까 그죠? 그렇죠 뭐. 네. 그리고 꿀아웃이고. 근데 아파트라 해도 다 꿀은 아니에요. 네. 안개란 아파트도 있고.
힘든. 어쨌든 다 엘리베이터가. 그렇죠, 그렇죠. 다른 질문 없나요? 그러면 네. 치킨집 할 때보다 지금이 더 좋으세요? 워너비를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애랑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아, 그건 저녁까지 해야 되고. 새벽 1시, 2시 이래도 아니면 애랑 볼 시간도 없고. 이게 또 언제 추세가 또 꺾일지 모르잖아요, 장사라는 게. 근데 이런 키플레스 같은 거는 단단하잖아요. 단단한 거예요? 단단하죠. 이게 물량이 들쑥날쑥 하진 않잖아요, 많이. 아. 근데 몸은 더 힘들지 않나요? 몸은 아니, 오히려 치킨집 더 힘들어요. 하루 종일 치킨 튀겨야 되니까. 지금 또 다시 그 치킨집이나 이런 거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 지금은 이 키퍼를 그만 인상으로 나와주고 싶어요. 이게 더 나으니까. 그럼 키퍼 언제 그만두실 거예요? 아직 30대인데. 그럼 만약에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이제 치킨집과 퀵플렉스를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퀵플렉스. 아, 근데 지금은 이런 좋은 자리가 거의 없잖아요. 안 좋아도 퀵플렉스. 퀵플도 만만해 보면 벗어나 안 되는데 장사는 진짜 만만해 보면 안 되거든요. 저같이 운이 좋아서 장사가 잘 돼서 뭐 벌어 먹을 수 있었지만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이 매출이라는 건 올리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차렸다가는 그 차는 비용까지 다 못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대로 폐업도. 근데 키플에서는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수입은 들어오잖아요. 그 차이가 명백하죠. 저는 키플이 더 낫다고. 아, 이것도 댓글에 악플 많이 달리겠다. 왜요, 왜요? 키플에서 광고하지 말라고. 치킨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부부끼리 해서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척척척. 치킨집 했을 때가 그렇고 알바를 했을 경우는 시켜야지 일을 하잖아요. 제가 또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부부는 알아서 착착 저착 빨리 끝나면 먼저 도와주고 또 제가 먼저 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끝나는 거죠. 그게 부부의 장점이 아닐까요? 하시면서 네. 아 그냥 혼자 할 걸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진짜 혼자 하는 것과 같이 하는 거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 근데 저는 피플레스는 부부와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지 좀 더 롱런할 수 있고 길게 볼 수 있잖아요. 혼자 막 하면 허리도 아프고 늦게 끝나고 좀 많이 피로가 많이 쌓일 것 같아요. 전국에 좀 혼자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대단하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존경합니다. 아니 그 아까 전에 배우자분께 들어보니까 네. 이 저상탑에 막 500개도 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그때 상황이 다른데 보통 큰 집만 없으면 널널하게 싣습니다. 제가 다음에 이거 한번 찍으러 올게요. 상차하시는 것만.